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오늘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 에서의 박서준 머리 하는 법으로 돌아왔어요. 남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헤어스타일일 텐데 이 머리로 다들 짱 되세요. 대유명 그룹 부회장 이영준. 부회장 된 후로 그룹 부자를 두 배로 넘게 불렸다지. 덕분에 능력 있는 젊은 CEO 1위에 올랐고. 몸이면 몸, 얼굴이면 얼굴, 스투빨이면 스투빨. 아, 다 가졌네. 근데 성은에 여자들이 손도 못 대게 한다며? 맞아. 아, 오빠! 오, 부회장님! 왜 그럴까? 김비서가 왜 그럴까?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고 와서 앞머리가 눈썹을 살짝 덮는 듯한 기장이에요. 스타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가르마를 먼저 나누고 시작할게요. 눈동자를 기준으로 그대로 쭉 차고 올라가서 가르마를 타줍시다. 박서준은 쭉 정갈한 수트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그 스타일에 맞게 헝클어진 머리 대신 곱게 빗어진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빗을 이용해서 최대한 차분하게 드라이를 할게요. 빗으로 가르마 타놓은 길을 따라서 잘 말려주세요. 윗머리 쪽은 뒤쪽으로 흐르게 말려주세요. 자, 이게 포인트가 위쪽 뽕이 뜨는 머리가 아니라 포마드 머리처럼 머리가 촥 달라붙는 듯한 느낌으로 스타일링해야 합니다. 자, 유일하게 볼륨이 들어가는 앞 가르마 쪽이에요. 눈 너비 정도의 머리만 볼륨을 살려줄 겁니다. 그냥 뒤쪽으로 바람을 잘 쐬어주세요. 한쪽을 내린 앞머리는 넘어가지 않게 길을 잘 들여주시고요. 이제 넘겨지는 옆머리를 붙여볼게요. 드라이로 열을 가하고 3초 정도 머금으면 잘 붙어있을 겁니다. 손으로 말렸던 머리를 다시 빗을 꺼내 정갈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특히 가르마 부분에 살살살살 빗자국을 잘 내줍니다. 반듯한 느낌으로요. 빗으로도 앞머리 볼륨 잊지 마시고요. 이제 고데기로 확실히 정돈하겠습니다. 그 인중은 왜 늘어나는 건데? 어? 자, 보다나의 판 고데기로 온도는 180도 정도로 맞춰줍시다. 일단 옆머리는 뒤쪽으로 말아줍니다. 혹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풀려서 내려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가르마 부분, 여기는 볼륨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잡고 손목을 살짝 꺾어서 그대로 들어 올려줍니다. 자, 뒤쪽으로도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 앞머리를 잘 정돈한다는 느낌으로 고데기로 잘 펴줄 건데 윗머리와 구간을 나눈 뒤 남은 앞머리로 진행할게요. 일직선으로 쭉 편다는 느낌보다는 앞머리를 안쪽으로 살짝 말아서 펴준다는 느낌으로 끝에 살짝 컬주는 느낌 아시죠? 우린 어차피 쉼표 앞머리도 살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살짝 말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아까 볼륨 줬던 방법으로 윗머리를 S자 느낌이 나도록 컬을 줄 거예요. 박서준 머리가 그동안 비슷한 느낌이긴 했지만 이번엔 확실히 정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작업이 부시시하거나 지저분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목을 꺾어서 그대로 들어 올려주시는 과정 반복해주세요. 자, 이제는 전체적인 스타일에 적당히 무게감을 주어 눌러줄 수 있도록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할게요. 자, 왁스 제품으로 스타일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지난번처럼 손바닥에 골고루 얇게 펴발라주고 손바닥에서 잘 녹여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드라이한 방향대로 털면서 발라줍시다. 저는 지난번에 등장한 TG 헤어의 스틱 왁스, 확실히 이번 튜토리얼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할 만한 향이 아니에요. 시중에 다른 스틱왁스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스틱왁스를 이용해서 잘 눌러주세요. 옆머리를 잘 눌러주시고 옆으로 넘겨지는 머리는 우리들 M자를 가릴 수 있도록 이마를 살짝 가리면서, 그러니까 위로 들지 말고 옆으로 바짝 눌러 붙여주세요. 앞머리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빗으로 다시 마무리하여 잘 정돈해주세요. 그 다음은 고정력을 더하기 위해 액상형 스프레이를 가볍게 전체적으로 칙칙 뿌려주시면 이번에도 완성입니다. 자, 이번 박서준 스타일링은 그동안 박서준이 보여줬던 스타일링을 베이스로 깔끔한 버전의 스타일링이었는데요. 수트 스타일이나 단정한 모습을 연출할 때 해주면 아주 유니크할 스타일입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